쉽게 다가갈 수 없어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강원도 안에서도 첩첩산중에 위치한 영월. 높은 곳에 올라 아무리 멀리 내다보아도 산 너머 산뿐이니 단종의 유배지였으며 세상을 잊고자 한 풍류객 김삿갓이 머물 만한 곳이다. 동쪽에서 흐르는 강 동강은 정선을 지나 영월에 이른다. 이후 서강과 합쳐져 남한강 상류로 흘러든다. 서강이 여성적이라면 동강은 물길 험한 남성의 강이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이유로 원시적인 비경과 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동강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높은 구름 아래 깊은 고요. 잡념을 없애려는 사람들은 동강을 찾는다. 마음을 던지고 잠시 호흡을 멈춘다. 출렁거리며 흘러가는 세월 앞에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있을까? 욕심 없이 뻗어간 줄 끝에 고기 한 마리 물려주면 그저 행복할 뿐이다. 네, 동학물에서는 깨끗한 고기인데 매자라는 물건입니다. 요거 회로도 먹고 매운탕 아니면 도리뱅뱅 이쪽에서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청정한 동강 수질을 상징한다. 불어오는 강바람에 마음도 씻긴다. 동그랗게 몸을 굴리던 자갈들은 햇빛 아래 재잘재잘 된다. 옛날 이 강에는 나무를 실어 나르던 뗏목이 오갔다. 그러나 지금은 연간 15만 명의 래프팅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동강 래프팅 코스 4개 중 가장 인기 많은 구간. 6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조가 돼 힘을 합한다. 빠른 물살과 바위 등 온갖 장애물이 기다리는 래프팅.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한다. 비가 온 뒤 잔뜩 예민해진 동강의 급류. 순간순간이 아찔하다. 래프팅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대 이상이 함께 출발한다. 단독으로 나섰다가 조난을 당할 경우 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선다. 기암 절벽과 노송이 우거진 계곡, 문산 나루터에서 출발해 어라연을 지나 섭세 강변까지 이르는 코스는 동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 제일 좋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앞에 사람들은 잠시 강물에 노를 맡긴다.
매년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영월 동강 래프팅. 약 2시간의 래프팅은 끝났지만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른다. 산 그림자에 비친 강은 애돌아 흐른다. 동강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천연 기념물을 만나게 된다. 동강 유역은 많은 동굴이 형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동굴만 약 256개나 된다. 임진왜란 때 외병과 싸웠던 고시 일가족이 이곳에 피신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고시굴은 1974년부터 관광 동굴로 개발돼 지금에 이른다. 총 길이가 약 6km에 이르는 긴 석회 동굴.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1시간 정도면 관람이 충분하다. 약 4, 5억 년 전에 형성된 지하 세계. 천장에 고드름같이 달려있는 석회석과 바닥에 죽순처럼 돋아있는 석회 기둥을 보기 위해 해마다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똑똑똑 떨어지는 이 작은 물방울들이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신비한 모습. 세 개의 폭포와 네 개의 호수, 열 개의 넓은 광장이 있는 동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동굴이라서 좀 무서웠는데 막 폭포도 있는 거랑 뭐 웃긴 돌이 있는 게 참 재밌었어요. 빈 바구니에 꿈만 가득 채워도 좋다. 사람들의 희망과 함성이 별이 되고 시가 되는 영월 동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